보자. 옆에 볼까? 그러면 또 뭐를 나눠야 돼? 접두어를 나눠야 돼. 그러면 공통된 단어를 한번 빼보면은 자, 이 단어가 공통되지? 자, 보자. 그러면 이 시리즈잖아? 시리즈 갑니다. Describ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럼 일단 이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되겠지. Scribe. 얘가 우리나라 말로 쓰다 이런 뜻이야. 글을 쓰다. Write.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 단어가 여러분들 평소에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 듣기평가, 들은 거, 쓰여진 거 있는 거 있어? 스크립트 있냐고 물어보잖아. 듣기평가 스크립트 있어? 그럼 스크립트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가 똑같지? 얘는 우리가 이제 단어 수업 시 어센더, 디센더로 바뀌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가볍게 들어. 일단 모양이 비슷하니까 일단. 그래서 뭐냐면 얘가 영어로 내가 쓰여져 있는 거 있냐? 대본 있냐? 대본. 응? 대본 있냐고. 쓰여져 있는 거 대본. 들은 거 쓰여져 있는 거. 그 스크라이브가 쓰다. 이걸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디스크라이브가 영어로 뭐냐면 묘사하다, 기술하다. 글로. 글로 뭐 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코와 눈과 입을 묘사하고 기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영어로 describe가 영어로 뭐야?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럼 이때 D는 강조의 뉘앙스가 되는 거야. 그냥 강조, 접두어 강조. 그러면 글로 묘사하고 기술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할 수 있지. 코와 눈을 예쁘게 그릴 수 있잖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니? 하나, 둘, 셋. depict라고 하지. 자, 볼까? 여기 봐보세요. depict. 그럼 접두어 D를 빼면은 어떤 단어가 보이니? 그리다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picture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이지. 얘는 뭐냐면 묘사하다, 기술했는데 얘는 뭐야? 그림으로 묘사한 거야. 그림. 얘는 글로 묘사한 거야. 같은 접두어끼리 갖고 있어. describe, depict, describe, depict, describe, depict. 묘사하다, 기술하다. 같은 단어야. 됐어? 그러면 그림이라든가 글은 다 선이지. 맞습니까, 피디님? 선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delineate라는 영어 단어야. 그럼 접두어 뭐가 보이니? D가 똑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선과 그림은 선이지, line. AT는 단어 수업 들었으면 알고 있지만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AT가 동사형. 이 세 개는 같은 단어야. 뜻이 뭐야? 시작. 묘사하다, 기술하다. 뜻이 뭐야? 시작.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래서 뭐가 돼? 시작. 묘사하다. 묘사하다. 또는 기술하다. 다 D가 들어가 있어. Describe, depict, describe, depict, delineate.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prescript라는 영어, prescrib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Prescribe. 얘는 약을 처방하다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약을 처방하다. 콩글리시 약간 섞을 거야. 약을 처방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잡아. Scribe란 영어 단어가 뭐니? 하나, 둘, 셋. 콩글리시야. 뭐가 돼? 쓰다. Scribe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쓰다. 쓰다. 콩글리시야. 쓰다. PD님, 혹시 약 쓴다라는 얘기 친구끼리 합니까? 우리끼리? 야, 이때는 어떤 약을 써야 될까? 약을 쓰다, 약을 처방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Prescribe, 뜻이 뭐야? 약을 쓰다, 약을 처방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약을 쓰다, 약을 처방하다. 됐니? 옆으로 갑니다. Subscrib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요거는 그림을 잠깐 그려야 돼. 뭐냐면 요거와 요거는 그림을 잠깐 그려야 되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갑니다. 자, 여기 볼까? 얘가 서류야. 됐어? 그럼 봐봐. 서류에 보면 여기 계약서라고 한번 써볼게. 계약서 맨 밑에. 자, 서비란 영어 단어가 뭐라는 뜻이지? 아래. 우리 지하철을 영어로 무슨 웨이? 아래에 있는 길인가? 시작. 서브웨이. 그치? 그럼 얘가 계약서 아래다가 서브 이 아래다가 뭔가를 썼어. 뭘 썼을까? 이름을 썼어. 내 이름은 김동령을 썼다 이거야. 사인을 딱 한 거야. 김동령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계약서에 동의한 거야? 안 동의한 거야? 동의한 거지. 동의하다. 일단 동의하다가 있어. 그러면 봐봐.
내가 메가라는 계약서 이름을 썼어. 난 메가에 가입했어, 안 가입했어? 여러분 가입했지? 가입하다. 가입하다. 메가라는 거. 메가 매거진. 가입하다, 동의하다. 됐어? 그럼 이제 메가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다 계속 구독하는 거지? 정기 구독하다. 정기 구독하다. 정기 구독하다. 이렇게 나눠져. 다시 한번. 서류 아래다가 내 이름을 썼어? 뭐야? 동의하다. 그럼 메가 매거진 가입하다? 메가 매거진을 뭐하다? 시작. 정기 구독하다. 그럼 뭐로 제일 많이 쓰여? 시작. 정기 구독하다. 정기 구독하다. 이렇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인스크라이브는 뭐냐면 얘네 얘들 묶어서 가야 돼. 그럼 인스크라이브는 뭐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서류가 또 있어. 이렇게. 이름. 성별. 뭐 학교. 요 아래다가 자기 이름 김동영 남 또 적는 거야.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렇게.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거야? 요 안에다가 뭔가 적는 거지. in 이걸 뭐라고 inscribe라고 하는 거야. 따라봐. 기입하다. 뭔가를 기입하다. 그럼 아까 침해 수업 들으네. 파트 2. 극한으로 가는 웃음 영단의 두 번째. 거기에 보면은 얘를 입자를 살려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inscribe. 뭔가 쓰는 거. 기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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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아까 집에 우리 앞 시간에 ingress. 입. 진입. 진입. input. to. 입. 가볍게 들어.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transcribe는 trans의 s와 scribe, s가 하나 빠진 거야. 자, 우리가 하리수 같은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공. 자, transgender, transistor, transformer. 옮기다의 뉘앙스가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transformer 생각하면 돼. 잘 봐. 얘는 옮겨 쓰는 거. 이쪽으로 옮겨 써다. 베끼다, 필사하다. 고급스럽게 하면 필사하다. 필사하다, 필사하다. 베끼다. 가볍게 들어. 되었습니까? 확인해. 다시 한번. 스크라이브가 영어로 뭐야? 쓰다. 스크라이브가 영어로 뭐야? 쓰다. 자, 그 다음 어. 자, 이건 콩글리시야. 한 놈만. 한 놈만. 어가 한 놈이니까. 한 놈만 쓰다. 이게 뭔 뜻일까? 자, 들어갑니다. 한 놈의 이름만 쓰는 거야. 한 놈의 쓰다. 한 놈만 쓰는 거야. 한 놈의 이름만 쓰는 거야. 이 반란을 주도한 자 누구인가? 김동영입니다. 처음 모임을 주도한 자는 김동영입니다. 연판장을 돌리는 건 누구인가? 김동영. 한 놈만 죽이는 거야. 한 놈만. 한 놈만 죽이는 거. 한 놈만 쓰는 거. 이렇게 누구누구 탓에서 돌리다. 그러면 봐. 이 영화 전에서 어가 들어간 파트 2에서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뭐가 있었니? 시작. 애트리뷰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어가 똑같이 맞춰 들어가. 똑같이 맞춰 이러는 거. 그래서 영어는 같은 배경만 같은 단어를 갖게 돼.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어. 자, 나만 쳐다봐. 다시 한번. scribe가 영어로 쓰다. scribe가 영어로 뭐야? 쓰다. 그것만 생각해. scribe 쓰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녀의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describe 묘사하다, 기술하다. describe, depict, describe, depict, delineate. 이 세 개가 다 영어로 뭐야? 시작. 묘사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묘. 기. 묘사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봐. 하나, 둘, 셋, 넷. 묘사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이렇게. 그럼 뭐 시작. 약 쓰다. 약을 뭐 한다? 처방하다. 다시 한번. 이거 약간 콩글리시야. prescribe. 약 쓰다, 약을 처방하다. 그 다음 sub.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지? 맨 아래에 계약서 아래에다가 내 이름을 썼어. 뜻이 뭐가 돼? 동의했지. 동의하다. 메가 매거진. 그게 뭐 가입했지. 가입하다. 그럼 메가 매거진을 뭐야? 구독하다. 정기 구독하다. 정기야. 그 다음 inscribe의 뜻은 뭐야 돼? 이 계약서 안에다가 쓰는 거야. 뜻이 뭡니까? 김동영. 남자.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뜻이 뭡니까? inscribe.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in. 시작. 기입하다. 또는 색이다도 가능해. 기입하다, 색이다. 기입하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리수 같으신 분들, 트랜스
gender. 그 다음에 transformer. 옮기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지잖아. 바뀌었죠. 그래서 옮겨 쓰다. 베끼다. 필사하다. 필. 필사하다. 베끼다. 베끼다. 됐습니까? ascribe 뜻은 뭐야? 한 놈의 이름만 쓰는 거야. 김동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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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 확인해봐. 옆으로 갑니다. 자, 접두어 보이니? 자, 갑니다. 요걸 빼면 접두어지? 자. 자,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될까? act라는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 act. act를 여러분들 뭐가 있어? 진짜 행동하다의 뜻, 가정 행동하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한다고 하고 어떤 원리, 원칙은 작용하다란 말을 써요. 작용하다. 여기 중에 행동하다, 작용하다. 사람은 행동하다, 원리, 원칙은 작용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rea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자, 나만 쳐다봐. 요 영어 단어는 우리 감성 중에서 무슨 감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 레트로 감성. 과거,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자 살려줘. 반응하다. 반응하다. React는 반응하다. 반작용하다의 뜻도 있어. 근데 얘로 많이 써요. 반응하다. React 반응하다. 아, 과거로 돌아가는 거. 요거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eact 반응하다. Interact는 뭐냐면 상호라는 뜻이야. 서로. 서로. 또는 상호. Interview. 서로 본다. 인터뷰. 인터넷. 서로가 상호. 인터넷. 인터넷 알면 되는 거지. 인터넷. 됐습니까? 그럼 봐보자. 인터액트는 뭐냐? 상호작용하다. 상호작용하다. 자, 하리수 같은 분들 뭐라고 한다? 시작. 트랜스젠더. 트랜스포머. 트랜지스터.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옮기다. 잘 봐. 이 앞에다 물건을 넣어줄 거야. 뭐라고? 시작. 물건. 물건을 옮기는, 이거는 행동이야. 물건을 옮기는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거래하다. 거래하다. 다시 한번. 물건을 옮기는 행동. 뭐가 돼? 시작. 거래하다. 자, 거래하다. 가장 쉬운 단어 얘기해봐. trade.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야.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트레이드가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트레이드. 무역하다, 교역하다, 거래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enact라는 영어 단어는, 자, act가 무슨 뜻이 있어? 시작. 행동하다 있지. 행동하다 있어. 자, 이제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야, 제 말로 해서 안 되는데. 행동의 반대말은 말이죠. 말로 한다? 말로 안 돼.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지. 그럼 봐봐. 옛날에는 말로 안 통해.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막 칼로 쑤시고 애들 때리고. 뭔지 알겠죠? 근데 요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법을 제정한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 문제점을 뭘로 해결한다? 시작. 법으로 행동. 옛날에는 뭐야? 무력으로. 지금 법으로. 그래서 enact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야? 시작. 법을 제정하다의 뜻이 있어. 뭐라고 한다? 시작. 법을 제정하다. 됐어?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자 이제 물어볼게.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하지. 액션. 액션을 취한다는 건 뭐야? 조치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조치를 취하다를 take actions라고 하거든. 조치를 취하다. 그럼 지금의 조치는 까부수는 거 아니면 법을 제정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법을 제정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이게 조치를 취한다는 게 법을 제정하는 거구나. 됐어? 가볍게 들어. 그 다음에 카운터 액트. 자, 카운터라는 영어 단어는 100%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지. 피디님, UFC에서 카운터 펀치 들어보셨죠? 오는 걸 피하고 딱 카운터.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반작용하다.
자 이제 가볼게. 얘도 반작용하다가 있고 얘도 반작용하다가 있어. 그런데 얘가 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거. 얘는 뭐가 돼? 시작! 반작용하다. 얘는 뭐로 많이 쓰여? 반응하다로 많이 쓰여. 알겠지? 자,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으냐? 잘 봐. 리드미컬하게. Act, React, Interact, Transact. 자, 요거 세 개를 먼저 달달이 외워야 돼. 자, Act라고 하는 건 뭐야? 작용하다. 작용하다. React는 뭐가 돼? 반응하다, 반작용하다. 맞습니까? 반응하다. 따라해. 반응. 우리 응답하다 영어로 뭐 써? 시작. Reply, respond. Re. 반응.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act, re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ansact에 대해서 물건을 옮기는 행동.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거래하다. 이걸 영어를 먼저 해. Act, React, Interact, Transact. 자, 이거 봐봐. 톤 시작. Act, React, Interact, Transact. 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물건 옮기는 행동. 시작. 거래하다.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반작용하다.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시작.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Inter. 됐습니까? 자, 나만 찾아봐. Transact, 물건을 옮기는 행동. 뭐라고 돼? 시작. 거래하다. TRA, TRA. 똑같지? 이 TRA가 움직임이라는 거죠. 교통을 트래픽이라고 하잖아. 움직이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해줄 거니까. Enact는 뭐죠? 야, 액션이 조치를 취하는 거야.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건 뭐야? 시작. 법을 제정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법을 제정하다. Enact, 법을 제정하다. 됐습니까? 카운터가 뭐야? 반대.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법을 뭐한다? 시작. 제정하다. 법을 enact. 법을 제정하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물건을 옮기는 행동. 뭐가 돼? 하나, 둘, 셋. 거래하다. interact 뭐가 돼? 상호작용하다. react. 반응하다. 이거는 사실 익숙해야 돼. act, react, interact, trans, enact, counter, act. 아, 그럼 act의 범위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세 개가 제일 중요해. 세 개를 먼저.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리고 극한까지 가려면 이거 다 해야지.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Act, React, Interact. 상호작용.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됐습니까? 그리고 극한으로 가려면 여기 다 해야지. 그러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알아야 되겠지? Act, React, Interact, Transact, Enact, Counter, Act. 여기까지가 극한으로 가는. 알겠니? 확인해봐. 됐어? 수고하셨습니다.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 거야. 갑니다. 자, 스크립트가 쓰다. 쓴 걸 scribe. 그녀의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떠하며 내가 글로 썼어. 그럼 describe. 그 다음에 그림으로 썼어. 그림으로 묘사하다. 그럼 depict. picture. 그 다음에 선이 다 라인이지. describe, depict, delineate. 묘사하다, 기술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prescrib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약을 쓰다, 약을 처방하다. 자, 프리와 관련된 약 뭐가 있을까? 그치? biotics, prebiotics 또는 probiotics. 그 두 개를 합쳐서 어떤 데는 synbiotics. 그러니까 뭐냐면 유산균약.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작. prebiotics, probiotics를 뭐가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외워도 좋아. 엄마 너희들 수험생이라면 엄마가 이거 엄청 챙겨줄걸 요즘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 시작. prebiotics, probiotics, synbiotics. 뜻이 뭐가 돼? 시작. 약을 처방하다. prebiotics, prebiotics라는 약을 뭐한다? 처방하다. 서비라는 게 아래 서류맨 아래에다 내 이름을 썼어. 뭐가 돼? 동의하다. 나 여기 가입하다. 메가북스 뭐가 돼? 시작. 정기 구독하다. 자, transcribe 뜻이 옮겨 쓰다, 베끼다, 필사하다. 자, 뭔가 안에다 썼어. 자, 김동영 남자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inscribe 누구누구 다 기입하다. 안에 쓰는 거 기입하다. 새기다. 그 다음에 ascribe, attribute랑 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야?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한 놈의 이름만 쓰는 거. 뜻이 뭐야?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요거 세 개만 외워. 시작.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세 개.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이것만. 전반적인 극한까지. 시작. Act, React, Interact, Transact, Enact, Counteract.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인 거.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았던